그리고 어느 날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께 달려왔어요.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물 찾기를 하러 왔습니다. 예. 100개예요. 언제 다 숨기죠? 또 얘네가 보물 찾는데 아주 달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걱정이 되네. 아네. 그래. 좀 희망을 좀 주고 해야지. 슬램덩크 보셨나요? 이야. 이야. 에라이. 오 됐다. 올렸다. 뭐 어디든 성도님들이 열어보시고 놀라시지 않을까요? 뭔가 이 소화전 열어볼 것 같거든요. 꼭 이런 거 여는 불량한 친구들이 있어요. 여기 있는 거 찾는 친구 의심해봐야 됩니다. 오! 프리한데? 와우! 우와 저 논란에다 다 넣었죠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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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! 우와! 이거 대박이네. 야 진짜 우와. 멋있다. 어, 뷰 대박인데? 아니 뷰가 말도 안 돼. 우와! 네 이게 대한민국의 흔한 교회 뷰입니다. 흔한 튼치 않을 것 같은데. 와 대박이다. 보물 찾기 끝났어요. 아 보물 찾기를 보물 숨기기가 끝났어요. 아 네 보물 숨기기 겸 교회 투어를 했는데 어떠셨나요? 아 여기 교회 너무 숨길 데가 너무 많고 애들 다 찾을 것 같고. 애들이 못 찾을 것 같나요? 절대 못 찾죠. 절대 못 찾아요. 일단 한번 해자 대결 보겠습니다. 또 다른 거 불편. 이따가 클릭 넣을 거고. 악기 팀 첫 찬양 어땠어요, 팀장님? 첫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나왔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여기 서로 목소리 안 나온다고 서로한테 의지한다고. 목소리 안 나와요? 아... 나오네요. 워십 어때요? 아, 저 이제 못하겠어요. 저도 못하겠어요. 진지하게 워십 그만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. 진짜? 진입니다. 아, 그럼 싱어 혹시 하시나요? 싱어는 안 시켜줄 거야. 근데 워십을 너무 많이 보시는데요. 저도 워십 사랑해서 그래요.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. 180도 박수 쳐봤어요? 이거 쳐봤어요, 이거? 당연히 쳐봤죠. 어깨 빠질 것 같거든요. 진짜. 괜찮으신가요? 네, 저는 뛰는 걸 더 많이 뛰었습니다. 아, 목소리 안 냈고요? 소리는 또 열심히 냈죠. 아, 네. 약간 잘 안 들려가지고. 음량 문제다. 아, 네, 한번 말해보도록. 지금 무슨 책 읽고 계신 거죠? 아, 아, 저는 속초에 와서 예. 바다가 생각나는 노인과 바다. 그럼 노인과 바다에서 감명 깊었던 구절.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네. 소년에게 얘기를 하죠. 오늘 몇 살이니? 네. 소년은 대답합니다. 15살이요.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 인주 찍는 거 빼기로 했지? 아니 이 사람이 레크를 네. 같이 짜고요. PPT를 만들기로 했거든요. 근데 안 해보셨나요? 제가 어제 다 했어요.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. 초코송이의 99%는 초코입니다. 이거 실상을 아셔야 돼요. 송이는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해명 좀 해주시죠.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. 아, 이럴 때 어머니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. 제가 알거든요. 어머니 제가 알거든요. 아, 보십니다.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서. 여러분들 초코송이는 사실 초코 혼자 다 고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그럼 너가 해야지 그럼. 갑자기요? 갑자기 바꿔주세요. 아니 자꾸 갑자기 자꾸 그런 거 좀. 아니 성경 있는 컨셉은 좀 뭐지? 아니 궁금해서 생성경 사전이 뭔지.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요. 아니, 진짜 카메라 꺼지면 보시죠. 원래 이러지 않잖아요. 사람이 갑자기 막 왜 카메라가 들고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아... 이런 거 막 하시네요. 자꾸 아까 봐도 내 아들 부어주소서 성경에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해하소서. 저희는 청소년 기념공원 캠프라고 하는 그런 캠프를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네, 진행하는 팀이에요. 뭔가 하면서 되게 민망했어. 세상 어색. 진짜. 아니 나 사순절 부른 것처럼. 진짜. 아 나 사순절 쇼츠도 네. 진짜 너무 민망해가지고. 여러분은 사순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 저희는 숙소에 있습니다. 여기는 어디 숙소죠? 아니요. 해수. 사우나입니다.
여기서 1박 2일 묵을 예정입니다. 숙소 어떠신가요? 뭐 신혼여행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. 예? 누구랑 왔죠 오늘? 당신이요. 오, 심쿵. 저랑 왔대요. 좋으신가요? 네. 사실 저도. 예? 이별 여행입니다. 혹시 만나신 지 얼마 되셨죠? 한 대략 20분 정도 됐네요. 사우나 원하시면 아침 6시에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. 오, 좋습니다. 거구리. 코코몽 키즈 카페 그런 거 가고 싶은 분 없으세요? 코코몽 키즈 카페 하시는 거야? 예? 나 혼자 가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? 와, 바다. 와, 말도 안 돼. 이거 나눠줄게. 와, 저랑 갈 때. 나로부터 시작하니 반주가 있더라고 준 거네. 원래 없었는데. 생겼어. 원래 반주가 없었는데. 당황해가지고 아 맞다 내가. 제가 한 게 아니에요. 저는 그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반주를. 근데 그거 하고 그건 자연스럽다 이거요? 빵 따라라라 딴딴 이거 얼마나. 보통 부드러운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이제 매끄럽죠. 근데 갑자기 내가 줄아 내 심지어 진짜 멘트가 쩔었어 진짜. 마음을 내려놓고 와 내려놓는 거 진짜 아이들 축복인데 비행기를 조절할 줄 알았어. 그거예요. 눌러줘야 돼요. 감정에 휩싸이지 마라. 화사히 쳐줘. 네 알죠. 애들 내가 줄에서 박수 치면서 했다고. 봤어요. 저 봤어요. 주변 분들이 프렴 잘 맞으셨어요. 아니 아닌가 보다고 내려오고 심지어 그 감정에 휩싸이게 한 것도 정교사님이야. 저랑 동민쌤이 사전에 협의가 돼 있었어요. 저희 전적으로 동민쌤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셀레브레이션 내가 죽인 사람은 어때요? 저걸 다 같이 찍잖아요. 준비되셨나요? 예! 저 아동부 가겠습니다. 못 있겠네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희는요 위아저치 대표 주저지 나의